한국에요. 1번 출구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탁산 등산로 입구에서 하차하고요. 앞에 보이는 수락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출발. 창근이라님이 푸드를 주시고 샤인 고맙습니다. 두개 먹어야 주지. 어디 탁산 슬랩 올라가는 중이고요. 잘 올라갑니다. 100m 이상.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기는 수락산. 여기는 수락산입니다. 또 껍질이나 일어나요? 가만히 말하면. 대호슬랩 ABC 끝. 이게 뭐래요? 나무 잘 활용하세요. 나무 다 올라오는데요. 대장님 필요 없어. 시간 잠깐만 아니 대장님이 기다리라잖아요. 자, 출장 올라가는 여생님. 없어요. 아무로. 왜요? 뭐가 있어요?
있어. 잡아 있네. 그 소나무 껍질 같은 거. 맛있지, 맛있어. 여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네. 현재 시간 11시 30분 올라가겠습니다. 유빈이 느낌 한마디만 해주자. 많이 힘드네요. 너무 얌전한데? 설산 옛날 길을 통과하고 내려갑니다. 치마바위 내려갑니다. 치마바위 내려가고요. 치마바위 잠시 휴식 중. 있는 조개에서 부랑산 둘레길로 이동을 해서 영신바위까지 갑니다. 10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불암산 중턱에서 휴식 중. 영신바위를 찾아가는 중이고요. 여기에 예약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8분. 오후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약간 흐리네요. 여기 가겠습니다.
자, 소감 한마디. 아, 너무 스릴이고요. 다음에 또 여기 오게 되면요. 그때는 더 가방 가벼운 거 가져올게요. 네, 애미 가방을. 예,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지. 아, 총무님 다 와요. 돌 일체 손님 안 돼. 그 돌 손대지 마. 돌 한 개만 떨어지면 이 사람 맞으면 죽어. 나 이제 주춤바. 전산우가 알겠어요 이름이. 은수. 어, 거기도 그런 거. 은수님도 대지 말고. 닉네임을 은수로 바꿔. 어, 하지 말래 이거 그게. 주춤바 먹을 테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신우는 사과. 그렇지. 아, 그 놀래하지 말라니까 자꾸 무슨 말인가 이해를 보는 거야. 아, 등산을 올라왔고요. 당신 비위로 해서 산성으로 올라왔습니다. 16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6시간 1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7km 평균 속도 2입니다. 산에서 저희 지금 내려갑니다. 현재 시간 4시 5분 삼대역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영신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줄 깔아줬었어. 줄 깔아 붕괴네 그냥. 각도가 보면은 이쪽에 각도가 더 원만하잖아요. 아, 이게 영신 C라고요? 그러니까 영신 C. C. 어, 영신 C. D는 원래는 A. 그러니까 아까 옆으로 가자는 길이 그 저 길이었다고. 예. 역시 이거네요. 옆구리 있잖아. 그쪽 밑으로 떨어져서 크리크 안쪽으로 해서 이까지 위로 왔다 일로 올라온다고. 네, 이거 눈썹 바위는 눈썹 터는 영신 바위가 아니고 영신 바위 씨를 갖다 가는 길. 눈썹 바위. 여기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위 있죠. 이거 씨예요? 예, 이게 씨예요. 뒤는 어디죠? 뒤는 뒤가 좀 늦게 있다고 봐. 예전에 요리 사람들 내가 이름을 막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C라고 하고 올라가는 걸 D라고 붙였구나. 영신 A, B, C도 인터넷 선택해서 만든 거지. 영신 C.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코스가 영신 A, B, C로 여기 야드 코스요? 불암산 수요 야등 코스로 하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으로만 다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현재 6시간 41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3km 평균 속도 2.2km입니다. 네, 바람산에 다 내려왔고요. 현재 시간 4시 35분
들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 느낌? 산행을 했어야지 산행 느낌이 되죠. 바위 느낌? 바위를 했어야지 바위 느낌. 창피한 느낌 한마디? 창피해. 창피해.